네, 이어지는 순서는 품맥골 인터뷰인데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700경기 출전 기록을 달성한 전남의 김병지 선수 만나보시죠. 최용수 감독이나 윤정환 감독은 후배가 많죠. 최용수 감독이 너무 예의를 차리니까 네. 좀 부담스러워. 아, 그래요? 그래서 그 사진이 있구나. 최용수 감독님이 두 손으로 우리 악수를 하고 헤딩골은 이제 K리그 역사에 처음으로 필드 골을 그렇죠. 넣은 거잖아요. 골키퍼로서 네. 그 전에 이제 공격하는 골키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었는데 그 헤딩골 한 방이 어떻게 보면 결정체였죠. 700경기 이후의 동기부여는 좀 어떤 건가요? 명분이 있는데 네. 코치 제의가 왔다 이러면 지금 은퇴를 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. 해야죠. 아, 그러시구나. SBS에서 월드컵 일진 해설 제의가 왔다. 이건 어떠세요? 고민해야죠. 어쨌든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김병지 선수 하면은 라이벌로 이훈재 선수를 거론을 많이 합니다. 네.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? 경쟁자들은 많이 있었죠. 네. 그 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랬고 팀에서도 항상 있었고 지금도 그러는데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. 그게 이제 제 자존감인 거고 유일하게 제 라이벌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세월이에요. 세월. 세월이요? 아. 저하고도 부딪히기 힘든 시간에 남들 가지고 이렇게 끼어놓고 라이벌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후배들은 한편으로는 아, 좀 뭐랄까요? 아, 이제 좀 후배들한테 양보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?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요즘 조금씩 기회를 주고는 있어요. 기회를 주고는 있는데 네. 제가 분명한 얘기는 그 얘기는 해요. 후배들 달고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이 자리가 네. 네 자리냐. 그렇죠. 네. 내가 그만둔다고 해서 누군가 한 명을 위한 자리가 되면 저는 양보를 해요. 네. 근데 그 누군가가 이거는 없다라는 얘기예요. 네. 만약에 너 자리 같으면 내 양보를 한다고. 근데 시즌을 치러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좋은 후배 골키퍼가 왔을 때는 어떻게 네. 되냐 이거죠. 그렇죠.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스포츠는 그런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어떤 경기력과 어떤 그런 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경쟁력인 거지. 네. 뭐 나이와 또 다른 어떤 그런 외부적인 여건들이 그 선수의 어떤 자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뭐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사실 프로 선수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일반 선수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이 아니잖아요. 네. 네.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? 인생의 그 일종의 정말 큰 변화의 계기가 됐던 시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한 세 가지 정도만 꼽으면 어떤 계기가 있나요? 제일 중요했을 때가 키가 크지 않아서 골키퍼를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계속 매달렸던 것. 키가 언제까지 안 컸던 거죠?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63이었었으니까 1학년 때가요?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마 고1 때까지가 한 5년 정도 시간 동안에 키가 5cm도 안 컸어요.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마산공고인가요? 네, 마산공고. 마산공고 시절 1학년 때 키가 안 커서 전학을 가시게 되잖아요. 당시에는 제가 신문에서 김병지 선수 볼 때는 프로필에 소년의 집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알로이시 고등학교로 바뀌었죠. 그때 많은 좀 고민도 하고 또 축구를 정말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. 끈을 놓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아, 그렇지 소년의 집에서 이제 그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저는 뒤도 안 돌아본 것 같아요.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선택을 하고 바로 갔었어요. 그럼 소년의 집에 가서 키가 확 크신 건가요? 아니요. 그 조금 틈이 있었잖아요. 한 1년 반 그렇죠. 정도에. 네. 그 기간에 한 20cm 정도가 자랐어요. 아, 그러면 그냥 마산공고의 축구부로 계속 있어도 되지 않았나요? 늦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저와 같이 이렇게 갔던 골키퍼가 네. 또 있었었고. 아, 늦었다고요. 네. 그러면 그러고 나서 대학을 안 가시고 졸업하시고 나서 못 간다 그러니까. 안 간 거라고 하네. 네, 갈 수도 있으셨잖아요. 못 갔어요. 그래요? 네, 왜 그러냐면 네. 고등학교 때 이제 그 4강
에 들어가야만 대학을 입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.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요. 아마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로 자리 잡았죠. 직장 팀을 갔다가 상무로 들어갔던데. 네. 그 전에 해군사관학교 가려고 공부도 좀 했었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해군사관학교. 네. 근데 국어국사윤리는 학원 다녀서 뭐 속기로 다 외우고 했었는데 영어 수학이 다 휴관식이더라고요. 사지 쓴 답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. 시험은 보셨고요. 네, 시험은 봤어요. 네. 당연히 떨어졌어요. 그 뭐 올스타전 때 보면은 100m 달리기 아니 이 주력이 엄청나게 빠르시던데 그 육상 같은 거 원래 예전에 하셨나요? 초등학교 첫 출발이 3학년 때 육상으로 단거리로 했다가 네. 이제 축구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밀양 초등학교의 교기가 이제 육상과 축구 했었잖아요. 네. 두 개가 있었는데 재미난 건 빠른 선수가 왜 축구로 갔을까인데 빠르기 때문에 축구로 갔는데 축구가 좀 더 인기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축구로 가게 됐어요. 아니 근데 그렇게 빠르면은 뭐 윙을 한다든지 공격수를 보는 게 좋지 않나요? 왜 키퍼를 선택하게 됐어요? 처음에는 중앙 수비수 미드필더 있잖아요. 네. 보통 보면 초등학교 이렇게 조금 팀적으로 가면 그 선수 공격당 수비하는 선수 있잖아요. 스위퍼. 제가 예. 리베로처럼 왔다 갔다. 그렇죠. 제가 그걸 했었어요. 아. 그랬었는데 골키퍼 하는 친구가 다친 거예요. 네. 갑자기. 근데 갑자기 또 골키퍼가 필요한 거잖아요. 네. 그런 거 보면 보통 보면 좀 개구쟁이들이 골키퍼도 잘하고 뭐 다 네. 잘하잖아요. 그렇죠. 보면. 근데 골키퍼는 제가 또 할 수 있었던 거예요. 네. 제가 골키퍼를 했었는데 잘해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골키퍼로 가게 됐어요. 본인도 또 재밌으시니까 계속 하신 거네요? 예, 그렇죠. 뭐 중간중간에 또 필드도 하고 했었는데 네. 나중에 축구가 네. 골키퍼 갈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제한을 뒀었잖아요. 그렇죠. 백패스를 손으로 잡으면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 백패스 금지 조항도 어떻게 보면 전성기 들어가는 시점부터 들어가요. 90년 월드컵 때 94년 이때 이제 그런 것들 다 제대가 그렇죠. 잡았던 거예요. 네, 이제 프로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그게 네. 들어가 주셨네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드리블도 할 수 있고 패스도 할 수 있고 킥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나중에는 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됐던 거예요. 예전에 그 선수 생활 바로 전에 공백기에 무슨 뭐 엘리베이터 회사 큰 대기업 엘리베이터 회사에도 들어가고 취직도 하시고 네. 중간에 그런 적도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. 송기술이 많이 있어요. 뭐 용접과 선반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아. 축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운전면허라는 면허 다 가지고 있어요. 일종 대형도 가지고 있죠. 네. 그다음에 트레일러도 트레일러요? 운전할 수 있죠.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제가 네. 다 할 수 있죠. 그럼 면허는 지금 굴러다니는 차들은 어지간하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. 용접도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? 네, 지금도 할 수 있죠, 당연히. 그럼 예전에 회사에 가서 용접도 하고 그러셨나요, 실제로? 뭐 용접은 뭐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 아, 예. 검사실에 제가 있었으니까 아. 뭐 모든 일들을 다 하죠. 그리고 선반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. 뭐 개척기 같은 것들도 다 할 수 있고. 은퇴 이후에 정말 순위를 꼽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세요? 1순위, 2순위, 3순위? 세 가지 일인데 네. 지도자, 네. 그다음에 선수 권리와 해설위원들 권리를 위해서라도. 해설위원들 권리요? 아니 그러면 지금 소속사가 다 없잖아요. 네? 소속사가 다 없잖아. 주로 보면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. 네. 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일들. 아~ 뭐 선수도 될 수 있고 축구 인프라적인 일들을 네, 하시는 네. 분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행정이. 이 세 가지 중에 다 열려 있어요. 아 기획사에 대한 지금 꿈도 하나. 예 네, 가지고 있어요. 아 그러시군요. 편하게 그렇죠. 해설과 네.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은. 네. 좋을 것 같아. 아,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대신 한 5%만 가져가시고. 아, 당연하죠. 마지막으로 저 그 김병지 선수 사랑하는 팬들께 이 영상 편지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. KBO 사랑해 주는 팬들과 또 저를 이렇게 또 응원해 주는 많은 팬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제가 많지 않은 시간을 접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저와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동행해 주시면 좋겠고 늘 변함없이 K리그 사람과 김민기 선수도 응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
네, 이제부터 A매치 기간에 또 돌입하게 되는데요. 슈틸리케호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 신태용호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풋볼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